집도 취미도 늘 같이 나누는 부부. 아, 예쁘다. 산책길도 함께랍니다. 부부가 음악만큼 사랑하는 게 여행이라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대한민국의 재발견을 하고 있죠. 곳곳에 너무 좋은 곳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예쁘다. 어? 예뻐서 들었다 여기. 어. 부부는 요즘 여행기를 촬영 중입니다. 한국의 재발견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네요. 여기가 무슨 해수욕장이지? 우창 독산? 독산. 독산이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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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영화를 찍으셨네요. 아니, 노을이 너무 멋있어, 멋있어가지고. 잡아 가두고 싶다. 잡아 가두고 싶다. 부부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더해진 한 공간이 있습니다. 도로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집의 안쪽이 아닌 도로변에 위치한 침실이라니. 파격적인 구조를 가진 이 집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쪽 깊숙한 곳에 침실을 놓고 요쯤에 원래는 뭐 거실이나 사실은 식당 주방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 이제 설계할 때 건축가분이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저쪽이 안방 공간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손님이 이제 많이 와서 주방이 넓어야지 된다. 근데 아무리 이제 그렇게 뭐 용을 써봐도 여기 공간이 더 넓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크기로 그냥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산책을 하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두 개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깜짝 놀리시면서 신의 한 수라고 그 생각 못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계할 때 주방은 그러니까 침실은 안쪽에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이제 넣었는데 그러려니까 자꾸 이제 고민이 충분히. 되는 거죠. 해법이 안 나오는 건데. 근데 산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랬는데 이 공간이 딱 산장에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냥 일반 집에 있는 그런 침실이라기보다는 산장에 있는 어떤 그 숙소 같은. 그러니까 인생이 늘 여행이군요, 여기는. 네, 저희 손님 모시면 항상 여기 침대에 걸터서 앉아보라고. 여기 앉아서. 네. 이렇게 보는. 네. 아, 그러네요. 나무 냄새, 물소리에 도로 옆이라는 걸 잊게 되네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탐구할 공간입니다. 아, 여기는. 아. 무슨 악기가 잔뜩 있는 방이네, 여기는. 네. 줄 달린 악기라면 모았다는 부부. 악기들 때문에 이 집을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군요. 그러면 한번 연주를 좀 주실래요? 여기 우리 기억 왔는데? 하수인데 저희 둘이, 네. 둘이는 못하니까. 네. 네. 아들을. 아들하고 네. 같이. 현대야! 기타 좀 가지고. 네, 그럼. 막을래? 많이, 예, 많이, 엄마, 아빠가 많이 불러보고요. 네. 아, 오신다? 아, 기타 갖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타를 들고 저희 셋이서 이제 기타 만돌린 컨트라베이스 여기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네. 네. 하나 골라보세요. 네.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생님. 아니, 이 모자 가졌으면 공연 준비 완료인가요? 와, 멋지다. 아버지는 장에 가시고 어머니는 밭에 나가고 아유 좀 쑥스럽네요. 가족 밴드를 따라 오랜만에 한번 저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역부족이에요. 자리 집을 짓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옆집들이 높기 때문에. 맨 처음에 지은 집은 손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이나 옆집이 더 높게 지어버리면 점점 전망은 사라진다.
그러는데 이분들 되게 현명하셨던 게 외부로 눈을 돌리지 않고 바깥의 전망은 어차피 다 변하는 거거든요. 전망이 있다가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 내부의 이 마당의 전망은 내가 갈아엎지 않는 한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집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향적인 집이다. 욕심내지 않고 지은 단층집. 용기 있는 부부가 선택한 삶을 더 빛내준 집이랍니다. 집이 나를 닮고 내가 집을 닮고 하나가 되는 이런 공간이 집이 아닌가. 우리 가족 밴드의 레퍼토리 중에 하나 홈 스위트 홈, 즐겁고 달콤한 곳, 장소 이렇게 말하고 싶어. 도시를 떠나 이곳으로 두 번째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숲이 깨어나는 시간인데요. 오우, 잘 부풀었네. 아침이면 빵을 굽는다는 이분. 초보 제빵사인 집주인입니다. 공정 중에 이 성형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좀, 왜냐면 빵의 모양을 좌우하니까 맛은 반죽할 때 이미 이제 그 들어가는 소금이나 설탕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이 절로 나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빵을 기다리는 순간 이 고소한 냄새 때문인지 안주인도 기상하셨네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처음에 뭐 와이프한테서 풋살이 많이 먹었고 이게 빵이냐 이게 개떡이지 뭐 이제 그런 뭐 얘기 등등 많이 들었죠. 일을 못하면은 재료는 재료대로 쓰면서 뭐 반죽 그릇에도 그냥 덕지덕지 붙이고 그냥 예 그게 좀 저기 닦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간단한 설거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여기저기 묻혀놓고 기름 발라놓고 막 이러니까 예, 일이 많아요. 남편의 두 번째 아침 메뉴라는데요. 세상에 살림꾼 남편이십니다. 빵, 오믈렛, 커피 전부 저희 남편 담당이고요. 그냥 제가 얻어먹어요. 저희 할아버지 일찍 일어나기 힘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매일 아침상을 차린다는 분이요. 오늘 빵 맛이 참 궁금한데요. 까다로운 아내 입맛도 잡았을까요? 빵이 고소한 게 아, 좀 너무 딱딱하다 그렇지. 조금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두부로 빵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두부로 배우죠. 두부 선생. 금세 일단 열심히 하루는 이거 하루는 바게트. 저는 바게트 먹는 날이 더 좋아요. 주방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뭐 은퇴하고 그 무렵부터 이제 은퇴한 뒤 새로 찾은 이 집에서 단순한 삶을 꾸린다는 부부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 집을 이제 설계한 분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쓴 노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집을 이제 설계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대상을 은퇴한 적당히 사이좋은 액티브한 시니어 부부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 바로 너다 이러면서 어머 네가 클라이언트였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당히 사이좋다는 부부의 집을 찾아서 소장님들 오시나요? 이것도 나고 좀 우리가 한참 그냥
약간 소박한 길을 걸어왔잖아요. 한산하게. 마을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슬슬 이 나무가 있으니까 시작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시원한 정자가 계곡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네. 또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한번 또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아 바람도 시원하고 여기 앉아서 이제 부채를 딱 꺼내서 시조를 한 수 읊어야 되는 딱 분위기인데요. 1도 창회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1도 창회는 뭐죠? 그러니까 한번 가가지고 큰 바다에 다다르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바다를 보면. 네. 인생을 즐기란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좋은 자연에서 그냥 빨리빨리 가지 말고 여기서 쉬었다 가라는 얘기잖아요. 한번 눈도 이렇게 돌려보고. 네, 그쵸. 어머, 소장님들이 눈 돌린 곳에는 집이 있네요. 산 아래 자리 잡은 오늘 두 번째 집입니다. 단층으로 되게 아담한 집이 하나 있네, 숲속에. 뒤에 산은 뒤에 기대고 있고. 그러네요. 위치가 누가 나오신다. 주인이신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주인이세요? 주인이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집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아, 돌아서 가야 돼요? 여기로 가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집으로 가볼까요?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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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로 여기인 것 같은데 한참 돌았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동네가 참 좋네요, 동네가. 특이한 게 보통은 이제 그 전원주택을 지으실 때 대부분 2층을 지으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냥 굉장히 단아하게 단층으로 하셨나요? 단층집을 찾은 거는 저희가 먼저 살던 집이 2층집이었는데 제가 너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18년을 했더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하는 집은 일단 작고 단층이고 진입하는 데서부터 계단이 없는 집. 찾으신 거군요, 그런 집을. 한때는 이제 뭐 크게 살고, 넓게 사는 게 좋았다가,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줄여야 된다고 계속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우리 5년 전부터 많이 버리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5년 동안 그러면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버리셨겠다. 떠날 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났을 때, 좀 뭔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누군가가 이제 치울 때, 이제 이거를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올 때, 이제 저는 어떤 것까지 다 치웠냐 하면은, 초등학교 때 성적표, 상장, 뭐, 그거부터 이제 뭐, 켜켜이 졸업장, 뭐, 이제 다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태웠어요. 내 사진 앨범 같은 것도 사실, 그거 내가 죽으면은 그걸 누가 뭐 간직하겠습니까? 결국 다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그러느니 내가 차라리 버리고 그걸 정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버렸죠, 저는. 버리고 비운 뒤 찾은 집이 이 단층집이라는데요. 현관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먼저 집의 동쪽으로 들어서면 공용 공간인 거실이 있습니다. 아, 요렇게. 여기 높네. 아, 위에가 뻥 뚫려 있네. 거실, 여기가 이제 거실이군요. 예. 좁은 공간을 좀 천정고를 높였을 때 이 공간이 볼륨이 커지니까 확실히 더 쾌적해요. 단층이지만 천장을 높여 환한 거실을 만들었군요. 주방은 동선을 나눴는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다지요. 적당히 사이 좋으세요? 적당히 사이 좋으세요. 아주 좋아 보이시는데. 아, 적당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적당히 사이 좋은 거가 이제 예를 들어 주방을 보조 주방하고 이렇게 본 주방을 놓으면서 두 사람이 부딪히지 않고 주방을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분리도 되고. 네네. 그렇다고 아주 떨어진 건 아니고. 네, 아니고. 딱 좋네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사이는 더 좋아져요. 네. 너무 같이 붙어 있으면은 막 이제 더 오히려 더 부딪히게 되는데. 네. 저희 얘기죠. 네.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저희는 심지어 그렇게 같이 다녀도 아직도 부부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